네, 여러분, 서가산입니다. 구글에 보니까 구글 사이트에 이제 이런 AI 실험, 이제 보십시오. 여기 아래 AI 익스페리먼트라고 돼 있죠. 구글에서 퀵드로우라고 하는 게임 비슷한 게 있는데, 머신러닝 기술이 학습을 통해 낙서를 인식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낙서를, 인간이 이렇게 어떤 주제가 주어지면 그리는 거예요. 그럼 그 낙서를, 예, 패턴 같은 거를 이렇게 해서 학습을 시키는 머신러닝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사람이 그림을 20초인가? 20초인가? 그 동안에 빨리빨리 그려가지고요. 그래서 그거를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더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서 사물 인식 기술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재미있을지 재미없을지는 모르겠어요. 해볼까요? 자, 다음을 그리세요. 그러면은 20초 내에 그리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것과 비슷한,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딱 비슷해지면 이제 뭐 알아맞추고 막 그런 건데, 머신이 알아맞추는 겁니다. 구글이. 해볼까요? 소파. 뭔지 알 것 같아요. 줄. 또는 신발, 또는 모로, 또는 재킷. 이게 재킷이 아니야. 또는 불도저. 자. 무슨 그림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 소파 닮았잖아. 근데 제가 그림 잘 그리잖아요. 아, 근데 왜 이렇게 못 맞히냐 이것도. 크레용. 좋아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실밥, 또는 마커. 이게 재밌어. 그림이 팔꿈치가 아니야. 크레용. 또는 지하. 아이, 잠시만요. 또는 상안경. 아, 어떻게 해야 돼, 그려야 되지? 뭔지 알 것 같아요. 줄. 또는 하키스틱. 아, 진짜 왜 이렇게 못 맞히지, 사람들. 무슨 이 그림인지 모르겠네요. 머신러닝 이게. 이건 맞출 것 같아요. 뭔지 알 것 같아요. 고. 자, 반바지 이제 맞췄습니다. 그쵸? 이렇게 딱, 그죠? 반바지 맞아요. 아, 이거 TV는 이건 쉽다. 자. 뭔지 알 것 같아요. 자. 지그재그. 이제 알겠어요. 아, 맞추네요. 저 맞추기 맞추네. 맞죠? 그죠? 네. 뭔지 알 것 같아요? 수박. 가로등, 오! 이제 알겠어요. 야, 감옥. 가로등 맞죠? 아이고, 이렇게 패턴을 이렇게 해서 학습하나 봐요. 그죠? 줄. 이제 알겠어요. 와, 이거밖에 안 했는데 알아맞추네. 맞죠? 와. 이거 소파 비슷하지 않습니까? 왜 이게 틀리죠? 이거 크레용도 비슷한데. 이상하네요. 이거 틀린 거 이거 두 개 한번 볼까? 이거. 소파. 이게 무슨 신발이야? 이거 소파 잘 제대로 했구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쵸? 모루? 아직까지 신경망이 형편없네요. 어, 그래.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래. 잘하고, 이 사람 잘했다. 그죠? 아, 소파는 이렇게 두 개 좀 길게 표현해야 되는 거구나. 아, 여러분. 야, 이거를 무슨, 누가 이거를 소파로, 이걸 왜 어떻게 소파로 인식해? 아, 이게 재밌다. 그죠? 이거 뭐야, 이거 누가. 이게 뭐야, 이거는. 그죠?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네. 진짜. 한번 더 해봐야 되겠어요, 이거. 웃긴다. 아, 이걸 못 알아맞추고, 소파인 거를. 이제 그걸 알아맞추고, 이상하네요. 그쵸? 다시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축구공. 뭔지 알 것 같아요? 뷔. 또는 동그라미. 이제 알겠어요. 벌써 맞췄어요. 구공 맞죠. 동물 대규모 이동을 어떻게 해. 아, 진짜 잠시만. 뭔지 알 것 같아요. 고. 또는 암소. 또는 플라밍고. 또는 모기. 자, 동물 대규모 이동. 또는 헬리콥터. 아, 동물 대규모 이동을 어떻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아, 이거 여러분, 제가 마우스가. 여러분, 제가 마우스가 모르겠네요. 트랙볼 마우스라서 그래요, 지금. 트랙볼 마우스가 잘 안 그려서, 원래 그림 잘 그립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 제가 잘못 그려서 그러니, 얘네들이 제가 잘못 그려서 못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예, 트랙볼 마우스 탓입니다, 일단. 아, 개미, 이거는 뭐, 쉽죠, 여러분, 개미. 뭔지 알 것 같아요? 자. 동그라미. 또는 정원형 보스. 또는 신발. 또는 얼룩말,
이제 알겠어요. 박혜미. 개미 맞죠? 냉장 박스가 뭐야? 냉장고도 아니고. 냉장 박스? 아이스 박스 얘기하는 건가? 뭔지 알 것 같아요. 다이빙 도약대. 또는 지갑. 또는 바구니. 자, 아이스. 또는 피아노. 아니, 아이스라고 해줬는데. 또는 여객선. 아, 냉장 박스, 그지? 네. 냉장 박스. 자, 맞죠? 줄, 줄. 왜 인식은 못해? 줄. 이제 알겠어요. 줄 맞죠? 다이아몬드. 네, 다이아몬드는. 뭔지 알 것 같아요? 다이빙 도약대. 이제 와, 알겠어요. 이것만 했는데 알아맞혔어. 다이아몬드 와. 맞죠? 이런 거는 괜찮은데 냉장 박스도 알아맞혔네. 와, 이거 한번 보자. 다른 사람 어떻게 했나? 그치, 아이스. 오, 이거 이 사람이 정성껏 했네. 이거 잘했네. 쟤 이건 뭐야 이거? 냉장 박스가 이게 뭐야? 선풍기를 어떻게 냉장 박스로 이거 인식해? 이거 토스터 같은데 이런. 아, 웃긴다. 이거 뭐야 이게? 뭐 바베큐 굽는 줄 알겠다 이거 진짜. 누구야 이거? 그죠? 이것도 선풍기 같은 거 이런 거 냉장 박스가 이게 아닌데 그죠? 이거. 아니 냉장 박스 자체가 뭐야? 아이스 박스 얘기하는 거 아니야? 참 이상하네요. 어쨌든 그렇고요. 동물의 대규모 이동. 이거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해? 동물의 대규모 이동이 아 이렇게 아아 이렇게 새로 하면 되는데. 새도 동물이니까. 저는요 이거 저거 그 아프리카에 누대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욕심이 과했네. 그치? 아니, 저, 다 새를 그렸네. 그냥 새떼 이동이라고 하면 이렇게 그렸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이동한다는 거 보여주려고 화살표. 나랑 비슷한 아이디어네요. 그렇죠? 저도 화살표 그랬죠. 이거 진 거죠. 졌어요. 그쵸? 그림만으로 표현이 안 되니까 화살표를 쓰죠. 아, 너무 웃긴다. 개미, 뭐 이런 거. 다이아몬드는 뭐, 이건, 그쵸? 비슷하게, 비슷하지. 어, 이런 거, 이런 거 성이 있네요. 잘하네. 이런 거는, 이런 건 좋은데. 이런 거는. 아, 이거 되게 웃긴다. 이거. 그쵸? 이런 것도 보고 다이아몬드를 인식했단 말이야. 야.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아이고, 웃긴다. 이거 웃기네, 이거. 다른 사람이 그려온 걸 더 웃기네. 그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니까, 다이아몬드 같은 거는 이제 축적이 많이 돼 있으면은, 대충 형태만 그려도 바로 알아맞추네요, 일단. 빨리빨리 알아맞추네요. 축구공도 이거 더 그리려고 하는데, 알아맞춰버렸네. 자, 봅시다. 야,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축구공을 그릴 때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를 까만 색깔 이런 여러분 이거 무슨 뭐 이거 뭐 이게 뭡니까 이게 그죠? 여러분 이거 뭐 건포도입니까 이거 뭐 이거죠? 뭐 이거 이게 뭐야 이게 이거 무슨 아몬드 같은 거 그려놨네 이거 축구공을 안 되니까 이거 발까지 그려놨네요 그죠? 이게 아유 너무 웃긴다 이거 아유 진짜. 요즘에 호주 산불 때문에 계속 우울하고 해하고 있고 이란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고 있는데 이게 저를 웃겨주네요. 그죠? 이거 한번 더 해봅시다. 거미. 거미. 스파이더. 이거는 좀 쉽죠. 아 이거 뭔지 알 것 같아요? 블루베리? 또는 꽃병? 여러분 이게 거미가 네 개가 있으니까 이제 알겠어요. 그쵸? 탁자. 거미 맞죠? 뭔지 알 것 같아요? 삼각형? 또는 벤치? 이제 알겠어요. 아, 이건 뭐 쉽네. 맞죠? 이거 쉬워요. 그죠? 뭔지 알 것 같아요? 고. 또는 배. 또는 정원형 보스. 여기 이렇게. 아유. 또는 진로. 또는 양파. 아. 또는 텔레포터. 아, 이 트랙볼 마우스 때문에 이거 안 되네. 아, 진짜. 아, 이거 다 마우스 타신 거 마우스 타. 뭔지 모르겠네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무지개. 와, 금방 알아맞춘다. 아, 버스 이런 거 껌이죠, 그냥 뭐 이렇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줄. 이렇게만 해도 또는 돼요, 이렇게. 또는 땅. 자, 이렇게. 또는 자. 승합자. 자, 버스. 이제 알겠어요. 자, 보십시오, 이거 패턴을. 맞죠? 아, 두개골? 두개골.
해골을 그리지 뭐. 뭔지 알 것 같아요? 방자 또는 열기구. 이제 알겠어요. 해골 말이요. 저 하나 틀렸네. 전구. 아 이거 진짜 그래 이렇게 아 이렇게 보지 이렇게 그렸었는데 거꾸로 했네. 그렇죠. 아 이렇게 어 그래 이게 진짜 전형 잘 그렸다 이런 거 그죠. 그래 맞아. 이렇게 해서 필라멘트를 이렇게 그려주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것과 동그라미와 이런 그 소켓 부분하고 필라멘트 이런 거를 대충 패턴을 인식하는 것 같아. 그쵸? 이거 대머리인가 이거? 뭐야 이거? 아, 재밌다. 그죠? 이거 좋습니다. 네,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거 어우 되게 재밌다. 재밌다기보다 제가 어쨌든 간에 머신러닝에 지금 기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되게 뭐라 그럴까? 제 자신이 바보가 된 느낌이네요. 한 번만 더 할게요. 롤러코스터. 아 롤러코스터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뭔지 알 것 같아요? 아 뭐 알아맞추네. 와 대단하다. 이제 알겠어요. 롤러코스터 맞죠? 뭔지 알 것 같아요? 다이빙 도야 때. 와, 이것만 그래도 병원이죠. 와, 대단해. 병원 맞죠. 와, 그 다음에 깃털. 뭔지 알 것 같아요? 깃털은 이렇게, 이런 것만 하면 인식할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또는 핫도그. 핫도그 아니야. 깃털 봐봐. 이렇게, 이렇게. 패턴을. 깃털 맞죠. 모기. 모기는 이제 침이 있는 생선. 뭔지 알 것 같아요? 블루베리. 이렇게, 요거. 이게 중요한 거죠. 날개, 신발. 날개 이런 거를 그죠? 또는 벌. 봐봐요, 그죠? 이렇게 패턴만 인식하네. 모기 맞죠? 감옥은 뭐 감옥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 쇠창살만 그리면 되겠지 뭐. 성냥 비비. 이렇게. 와 날자. 역시 그죠? 봐봐요, 봐요. 이제 알았어, 알았어 이제. 가위는 맞죠? 날하고 손잡이만. 줄. 또는 돼지. 자, 맞죠, 여러분 그죠? 어. 패턴을 이렇게 인식하네. 알아냈다. 모기 어떻게 사람도 어떻게 그리나 볼까? 뭐야 이거. 아 그래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봐봐요. 그래서 제 그림이 낫죠? 이거 이렇게 트랙볼 마우스로도 그리는데 이 정도인데 그죠? 이건 뭐야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그죠? 침하고 이런 거 이렇게 해서 패턴을 이런 식으로 인식하나 봐요. 그쵸? 이건 뭐야.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아 진짜 웃기네요 이거. 여러분 한복 웃고 싶으시다면 이거 한번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아, 여러분, 그리고 다시는 이 게임 안 할 겁니다. 예.